운전자는 평지에서 차량 뒤편의 휠체어 사용 학생이 이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후 정차합니다. 정차 후 차량의 엔진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변속 레버를 파킹 위치에 둡니다. 이동 지원 학생은 뒷문을 열고 슬로프 해제용 레버를 옆 방향으로 당겨서 잠금 장치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슬로프를 천천히 지면에 내려놓습니다. 차량에 진입하기 전, 이동 지원 학생은 휠체어 사용 학생과 함께 슬로프 정면으로 이동합니다. 휠체어 사용 학생의 상체를 휠체어에 고정이 필요한 경우 상체 고정 벨트를 착용합니다. 전방 자동 고정 벨트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여 벨트가 풀리게 합니다. 전면부 좌측 고정 벨트 고리를 휠체어 좌측 상단부에 안전하게 걸치고 우측 고정 벨트 고리는 휠체어 우측 상단부에 안전하게 걸칩니다. 전방 자동 고정 벨트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여 벨트를 고정합니다. 천천히 슬로프를 통해 차에 승차하며 맨 앞까지 전진 후 벨트가 걸리는 순간까지 살짝 후진합니다. 휠체어 사용 학생이 움직이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휠체어 브레이크를 걸어둡니다. 휠체어 좌석 공간 측면에 있는 후면부 고정 장치를 뒤로 밀어 분리합니다. 바닥 구매 후면부 좌우 고정 장치를 측면으로 넣은 뒤 90도 돌려 바닥에 고정합니다. 후면부 고정 벨트 뒷면에 빨간색 레버를 아래 방향으로 누른 후 고정 벨트 고리를 잡고 벨트를 늘립니다. 후면부 왼쪽 고정 벨트 고리를 휠체어 왼쪽 45도 각도의 상단 부위, 오른쪽 고정 벨트 고리를 휠체어 오른쪽 45도 각도의 상단 부위에 겁니다. 후면부 벨트 잠금용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휠체어가 견고하게 고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좌측 수납 상자 안에 3점식 벨트 두 줄을 꺼냅니다. 두 벨트 중 버클을 끼우는 장치가 있는 쪽이 좌측 벨트, 없는 쪽이 우측 벨트입니다. 삼각형 고리를 니은자 모양이 되게 잡은 후 홈을 후면 고정 장치 상단에 끼웁니다. 좌측 벨트를 휠체어 손잡이 아래 공간으로 통과시킨 후 휠체어 사용 학생의 몸 앞쪽에 대각선으로 둘러 차량 우측 단의 어깨 벨트와 끼웁니다. 좌측 벨트를 휠체어 사용 학생의 복부에 누른 후 우측 벨트와 연결합니다. 휠체어 사용 학생이 잡을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 각도를 조정하여 줍니다. 탑승이 완료되면 슬로프의 손잡이를 잡고 슬로프를 천천히 올리면서 가볍게 밀어주면 간단하게 닫힙니다. 슬로프를 양손으로 밀어 찰칵 소리가 나도록 닫고 슬로프가 고정장치에 잘 고정됐는지 확인 후 뒷문을 닫아줍니다. 슬로프가 고정장치에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뒷문도 잠기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동지원 학생이 탑승 후 자동 발판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3초 이상 기다린 후 차량을 출발합니다.
운전자는 평지에서 차량 뒤편에 휠체어 사용 학생이 이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후 정차합니다. 차량의 엔진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변속 레버를 파킹 위치에 둡니다. 이동 지원 학생은 뒷문을 열고 슬로프 해제용 레버를 옆방향으로 당겨서 잠금 장치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슬로프를 천천히 지면에 내려놓습니다. 3점씩 벨트를 해제 후 후면 고정 장치에서 해제하여 수납 상자에 보관합니다. 후면부 좌우 고정 벨트에 빨간색 레버를 눌러서 휠체어에서 후면부 고정 고리를 제거합니다. 후면부 고정 장치를 90도 돌려 바닥에서 분리 후 휠체어 좌석 좌우 측면 후면부 고정 장치 보관 위치에 장착합니다. 전방 자동 고정 벨트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여 벨트가 풀리게 합니다.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고 차량 밖으로 이동합니다. 완전히 슬로프에서 벗어난 후 전면부 좌우 고정 벨트를 제거합니다. 고정 벨트를 휠체어 좌석 안쪽 끝까지 옮겨 놓은 후 전방 자동 고정 벨트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하차가 완료되면 슬로프의 손잡이를 잡고 슬로프를 천천히 올리면서 가볍게 밀어주면 간단하게 닫힙니다. 슬로프를 양손으로 밀어 찰칵 소리가 나도록 닫고 슬로프가 고정장치에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 후 뒷문을 닫아줍니다. 슬로프가 고정장치에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뒷문도 잠기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하차 학생들이 이동 차량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진 후 출발합니다.